오늘 뉴시스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명비 어천가된 민주 최고위 경선. 친명 후보자들 정책 비전 제시보다 앞다퉈 충성 경쟁. 강선우 어대명 아닌 당대명. 한준호 당원 주인 정당 만든 분. 당내 이재명 친위대 뽑는 선거대 비판. 친명 자장도 쓴소리. 참. 친명 자장까지 쓴소리 할 정도면 얘기가 지금 개판이란 소리예요.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네요, 바로. 출마자 모두 친명, 친 이재명계 일색인데다가 출마자가 전부 친이점에 민주당 기본 사람들 오면 후보 사퇴시키니까 이제 저기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선거 때 이미 당했기 때문에 친명계들 일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호남 출신이 3선, 4선은 다 접었다는 소리죠. 일색인데다가 출사표도 정책이나 미래 비전 제시보다 이재명을 칭송하는 명비 어천가로 채워져 당내 다양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26일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역 관리위원회에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전당대회 후보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초 받을 예정이다. 당대표 선거는 이전 대표 외에 뚜렷한 도전자가 없는 가운데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 10명 안팎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과 김병주 의원 2명으로 이들은 이전 대표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있다. 출사표도 사실상 이재명 찬양으로 채워졌다. 강성 친명인 강 의원은 아참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강성으로가 열겠다.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범민을 지키는 게 뭐가 민주당을 지킵니까? 민주당 민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강성 친명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강선우가 열겠다.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또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며 이재명의 대표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는 이재명의 일격 체제가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내가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나는 이따위 짓거리 하는 거나 처음 봤어요.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 중인 삼선의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전 대표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집요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며 힘든 내색 않고 늘 털털 웃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치게 세웠다. 아주 충성이 그게 다른데요. 역시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한 재선의 한준호 의원은 이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대표직에 물러나자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신 이재명 대표님은 내일은 국민이 주인 나라를 향해 힘차게 시작될 것이라며 그길 주저 없이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수령님 소리만 붙이면 딱 북한이네요. 이외에도 최고위원 후보 거론되는 김민석, 이현주, 민형배 의원들도 모두 친명계다. 원외에서도 이 대표 측근인 김지호 정무조정부실장과 총선기간 비명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봉주 전 의원들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이런 흐름에서 당내에서는 친명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투표 민중 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대표 여성 지지자들로 이들의 입김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중진 의원은 2년 전 이재명 1기 체제에는 고민정 의원 등 비주류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했는데 이번 2기 체제는 출마 희망자들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찾기 어렵다. 이재명 친위들을 뽑는 선거가 됐다고 한탄했다. 큰일 났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친명계 자장격인 정선호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명심, 이재명 대표 마음이 경쟁 양상에 대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쓴소리했다. 정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 차기에 대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 것인지 자기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가깝다 이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이야기만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친명 후보자들이 정책 비전 제시보다 이재명에 충성 경쟁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민주당이 이재명 같은 범죄인을 당대표로 세워서 이 땅이 추태를 부르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언은 기가 막히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강선우가 열겠다.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에 콧웃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을 엿다이로 붙입니까? 정말 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신격화시킨 그 참 요인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난 기가 막혀요 이게. 중앙대 법대 출신이고 사귀던 애인이 해짐에 붕괴하여 애인의 부모와 두 명을 죽인 조카 살인자의 변호를 했던 이재명이 도덕적으로 그렇죠. 대선에 힘을 실기 위해서 대북 방문을 실행하려던 야비함, 불법으로 대북 그게 김정은과 뭐 그걸 좀 악수라도 하면은 표심에 도움이 될까 하고 선거 전에 이런 짓을 했죠. 가정을 가진 남편이 여배우 스캔들과 대장동 사건, 광주 5.18의 손가락으로 총질하는 빵빵, 이거 용담이야. 5.18을 죽은 사람들에서 빵빵 하고 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가해자란 거예요. 뭐 다음에 농담 필요 없어요. 벌써 거기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진심이 분석할 수 있죠. 바로 나오죠. 두 번 죽은 5.18 그 희생자라 해서 손가락을 딱 대면서 빵빵 했다니, 이게 광주시민으로서는 호남인들은 아주 붕괴해요. 이 대구 출신 아니에요? 예? 호남 3선, 4선 의원 다 내버려두고 왜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금 9이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호남 출신이죠. 그럼 이제는 서울이랑 충청도랑 강원도랑 전라북도랑 이런 데서 많이 나와야 돼요. 야당에서 당대표가. 9번째 10번째를 갖다가 저기 대구 출신 저 이재명을 갖다 지지하는 민주당 자체가 나는 이해도 안 가요. 골고루 편제되어 있는 지금 그 당내에서도 그 전라북도나 또는 이게 그 우리나라 우성호인가 그 의원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 당대표를 뽑아야지. 이런 범법자 그 사람들이 중앙대 법대에 나온 이재명이보다 못합니까? 지금 이거 하는 짓이 아주 그 독재적인 그런 민주당으로 바꾸는데 나는 그 원인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이재명을 찬양하고 수령동지만 갖다 붙이면 완전히 북한이에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뭐 참 그 저 애인의 부모와 부모까지 해서 두 명을 죽인 살인자 조카를 변호했고 중앙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귀던 애인과 헤어진 그 조카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갖다 변호했어요. 친 조카죠. 이재명은 대선에 힘을 실게 해서 대북 방문을 실행하려다가 여러 가지 지금 불법에 지금 연유돼 있죠. 이런 것을 지금 변호하는 것이 무슨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데 나 기가 막혀요. 또 참 가정을 가진 남편이 여배우 스캔들 뭐 배우가 나와서 다 뭐 얘기 다 했잖아요. 참 그 가정이 제대로 되고 아내를 때리거나 뭐 바람피는 남자 이런 사람 대통령 세우면 안 돼요. 대선 후보에 나올 자격도 없는 거죠. 대장동 사건은 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고 그 이 대북 사건도 지금 이거 재판받아야 돼. 이건 광주 5.18에 손가락으로 총질하는 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5.18 전혀 애정이 없어요. 5.18 희생자에 대한 그런 걸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를 갖다가 뽑아서 대선 후보로 내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3선 4선 후보 사퇴를 압박했던 거, 이런 것들은 도저히 민주당 당 대표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평생을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이 사람 자격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서울 출신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이런 지역의 출신이 나와서 다음에 대선이 되더라도 국토가 고루 분배돼야지. 지금 영호남 호남에서 9명이 지금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건 지양해야 되겠죠. 오늘 뉴스에서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 이재명 대통령 시대 명비 어천가 된 민주 최고의 경선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